오늘의 333 뉴스입니다. 전북의 한 학교 운동장, 숨진 남성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순찰차와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숨진 A씨의 부모가 동행해 아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고 신원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부모님한테 그런 이제 끔찍한 모습을 보도를 위해서 평생 트라우마가 남거든요. 부모님은 한 달이 넘도록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해명, 황당합니다. 서울연구하고 여기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전력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악몽에 시달려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 남성이 고양이에게 다가가 뭔가를 내밉니다. 고양이가 반응이 없자 갑자기 돌변하는데요. 고양이 꼬리를 잡고 허공에 흔들더니 더 잔인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두 살이 된 고양이 자두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CCTV 속 남성의 신원을 확인 중입니다. 이번에는 분위기 바꿔볼게요. 이맘때면 특별한 졸업사진으로 화제를 모으는 의정부 고등학교입니다. 등번호 7, 손흥민 선수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에 자막선 소리 많이 들어서 했어요. 보고 싶어요. 손흥민, 화이팅! 화이팅! 제 이름이 이자민인데 친구들이 자스민, 자스민 이래서 공주님이 근데 왕자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밖에도 백종원 씨와 윤봉길 의사 등이 있었는데요. 이를 위해 가족들과 함께 준비했다고 하니 추억 제대로 남기는 것 같죠? 동구그룹 창업주인 김준기 전 회장이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여성을 압박하는 녹취록도 공개된 상황인데 2년 전에도 여비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김 전 회장은 현재 치료를 이유로 입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여자 선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일본인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구금된 상태는 아니지만 앞으로 열흘 동안 국내에 머물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르면 오늘 9월부터 운전면허증 뒷면에 이름과 주소, 성별, 발급권자 등 개인 면허 정보가 영문으로 담깁니다.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 최소 35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에 서식하는 모기에서 처음으로 뎅기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이 모기는 비행기를 타고 국내에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부터 시중은행에서 약 0.3%포인트 낮아진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합니다. 대출을 갈아탈 땐 1% 안팎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상반기 발견된 위조 지폐 수가 1년 전보다 절반 넘게 급감했습니다. 대량 위조 사례가 없었기 때문인데 발견된 위조 지폐 중에선 만 원권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